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근데 얼마 전 나한테도 드디어 단독으로 모 인터넷 사이트 광고가 들어왔어요. 멋지게 해가지고 사진을 쫙 찍고 확인차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지. 그런데 문구가 내 사진에 레벨은 낮아도 경품만은 턱별시다. 다른 사이트에는 김기열을 이겨라. 이기면 500원. 나 왜 썼냐? 나 왜 썼어? 이럴 거면 얘네를 써야지. 나 했을 거면 내 유행어를 넣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내 유행어 다들 알죠? 어? 왜 나만 안 됩니까? 나만! 정말 모르는 눈치네? 모르는 척 하는 거 진짜 모르는 거야. 아무튼 이걸 넣어가지고 딱 썼어야지. 예를 들어서 떡볶이 광고다! 떡볶이 한 입 딱 먹고 이 떡볶이 왜 나만 먹습니까? 나만! 이상한데? 아파트 광고다 그러면 이 아파트 왜 나만 삽니까? 나만! 내 또 다른 유행어 인기 없는 남자를 넣어가지고 그래 나 인기 없는 아파트야. 아 뭔가 이상한데? 야 너를 한번 해봐. 촌놈이라도 아파트만큼은 턱별하다. 야 호경원 한번 해봐. 호경원 이 정도 생겼으면 이 아파트 살아도 되잖아? 김준호 한번 해봐. 이 아파트가 그렇게 좋다고. 아파트가 좋아도 분양가만큼은 홀쭉하다. 이야. 아, 딱 들어왔네. 왜 나만 없으니까 나만. 그래서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나 유행어는 없어도 독감만큼은 가장 먼저 걸렸다. 그래, 내 전에서 올라온 존놈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오나미가 선배님 토요일 날 뭐 하세요? 하길래 내가 그 해피 투게더 나간다니까. 어? 선배가 해피 투게더 왜 나가요? 아, 그 존놈들 특집이구나. 인피니트랑 나간다! 인피니트 리드고 성규랑, 어? 근데 뭐 존놈들 특집? 스키니야, 몸매. 디올 온몸 스타일 특집이야. 어? 거기에 그 누가 놓은 줄 알아? 그 내하고 그리고 인피니티 성규하고 그러고 그 국민약골 이윤석하고 국민할매 김태원. 그래 사실 그 마른 멸치 특집이긴 해. 그래도 그 존놈 특집은 아니잖아. 어? 그 존놈 특집은 뭐 할 긴데 그. 그럼 내하고 그럼 뭐 응삼이 아저씨하고 뭐 복귀리하고 나와가지고 신나는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오늘 대한민국 대표하는 촌놈들도 나왔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는 아침마다 땡땡땡땡땡을 먹는다. 정답! 아메리카노! 정답! 커피앤도넛! 정답! 가짜는 소전! 이러는 줄 알아? 서울에서 왔다고 좀 오해 좀 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빵 안에는 안고 금슬 좋은 부분은 인고 내 키는 우야코. 얼마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감기약을 딱 먹으니까 성인 두알이라고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두알을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봉균이 형, 형은 한 알이면 되지 않아?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어? 뭐 작은 이면 한 알이면 된다 이거야? 작으면? 어? 야, 여기 봐봐. 8세에서 10세가 한 알이야. 내 나이가 33이요! 33! 야, 뭐 그러면은 니들 아파서 내과 갈 때 나는 33살에 엄마 손잡고 소아과 갈까? 소아과 가가지고
주사 맞을 거야. 바지 안 내릴 거야. 이러면 간호사가 빨리 바지 내려요. 의사 선생님 이릅니다 하면 내가 그렇참 우리 선에서 해결합시다. 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뭐 감자탕집 가서서도 어? 다 먹고 니들 커피 마실 때 나는 저기 여기 놀이방 옆에 가 있을 테니까 저기 끝나고 나 데리고 와 알았지? 하고 가가지고 야 미끄럼을 타야지. 야 너 몇 살이야? 3살? 나는 33이야 비껴. 그래갖고 나는 미끄럼 대마왕이다 슈 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아파서 약은 한 알 먹어도 여자들 아플 땐 내 윙크 한 방으로 치료해 주잖아. 그러니까 기작가가 오해하면 아니지. 아휴.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얼마 전에 정태호 형이랑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태호 형이 옷을 하나 이렇게 집어들더니 아 이렇게 작지 이거 아 마음에 드는데 어 준현아 이거 네가 한번 입어서 늘려주면 안 돼? 그냥 큰 거 사봐. 큰 거 사면 돼. 뭐 입어서 늘려줘? 그래 오냐 가지고 와라. 내가 한번 입어줄게. 입어줄 테니까 대신에 어? 그 목폴라티 라운드 티라도 후회 안 하지? 어? 가슴팍에 새겨진 영어 소문자 대문자 돼도 후회 안 하지? 형이 마음에 들어했던 그 고양이 호랑이 돼도 후회 안 하지? 어? 뭐? 입어서 늘려 확 입어서 확 터트려버릴까 보다 그냥 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그 개콘 회의실에서 유민상 형이랑 나랑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보면서 근데 민상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준현아 너는 허리 38 정도의 루즈핏으로 입으면 맞지 않냐? 그래서 내가 민상 형한테 아니야 형 저 허리는 40에 슬림핏으로 입어야 라인이 예쁘게 떨어져요 그랬어. 근데 때마침 가던 정태 형이 그걸 또 듣더니 아 허리 40 넘으면 다 힙합바지 아니야? 슬림핏이라고? 들어 슬림핏! 어? 그래 물론 니들 기준에서는 내가 입는 모든 바지가 그냥 큰 옷 힙합 바지겠지. 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어. 입어보면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슬림핏 루즈 줘봐. 내가 안 자 루즈핏 슬림핏 봐 여기 루즈 봐 이거 헐렁헐렁 루즈한 거 봐 이거 슬림 촥 핏을 촥 어? 이거 허벅지 허벅지 간다라는 거 보소 이거 에 이거 엉덩이 슉 업 된 거 봐 촥 달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달라붙었어 위에 촥 달라 어? 팡 엉덩이 빵 어? 라인 쭉 다리 허벅지 꿀벅지 쩔어 쩔어 슬림핏이라고! 근데 뭐? 전부 다 힙합바지? 그래 내가 이건 진짜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로 마음먹고 나 한껏 진짜 정말 중요한 자리에 꾸며야 되는 날에는 나 스키니 입는다 징징징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왜 터졌어 이거 마음만은 스키니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코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요즘에 개그맨들한테 애니메이션 더빙 섭외가 자주 들어와요. 여기 있는 김준현도 했고, 허경환도 했고, 심지어 얘도 했어요. 아, 나는 언제 해보나 부러워하고 있는데 얼마 전 드디어 애니메이션 더빙 섭외가 들어왔어요. 김기 리한테! 김기열이 아니라 김기 리한테! 왜 나만 더빙 안 시켜줘, 나만! 이제 뭐 하다하다 나는 목소리도 인기가 없는 건가? 어? 아, 솔직히 내가 김기리보다 못한 게 뭔데? 어? 안 그래요? 어? 동의를 안 하네? 예전에 영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도 똑같이 나레이션 더빙하는 코너를 맡았는데 내가 맡은 코너 제목은 그냥 영화 원 플러스 원. 김기리가 맡은 코너 제목은 김기리의 이 영화 어때? 김기리의? 김기리의? 나를 이름 안 넣어주고.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이걸 내가 따지기도 전에 난 잘려버렸어요. 걔는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야, 이제 뭐 하다 하다 까마득한 후배한테까지 밀리나? 어? 도대체 김기리가 뭔데 그 이상한 망아지같이 생겨가지고 계속 어? 멋있는 척이나 그 오글거린 연기 그 맨날 하는 거 그거. 지민이 너? 이거 누가 못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연기 아무나 다 하는 연기인데 또 동의를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 야, 너 김기리, 너 요즘에 떴다고 좀 까불까불대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선배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한다. 너 나랑 코너 짜. 물론 주인공은 너. 대신 CF 들어오면 나랑 같이 가는 거다.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전노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개콘 A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오나미가 와서 선배, 그 촌놈들이 사는 나라가 뭔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 양산국이요! 죽을래! 야! 그럼 뭐 못생긴 애들 먹는 쌀은 오남이야? 어? 그럼 뭐 일본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은 유민상! 그럼 뭐 키 작은 애들이 먹느냐고 허경환! 하하 나 뭐 촌놈들이 사는 나라가 양산국? 야, 그러면 그 나라에서 뭐 내가 왕이겠네? 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감히 밥을 먹고 나서 아메리카노를 마셔! 우리나라 양산국에서는 쑥용을 마셔야 되는 걸 몰랐단 말이냐! 저놈을 당장 마곡간에 2년 동안 가두고 소똥 치우기 봉사 80시간에 명하노라! 뭐 이러겠네? 나는 촌놈들의 왕이니까! 촌에서 왔다고 오해 좀 하지 마라. 이래외도 마음만은 턱별시다. 축구할 땐 드리블, 식사할 땐 테이블, 내 키는 unbelievable! 얼마 전에 유근지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 그러더니 쭉 보더니 형! 형 집 15층이야? 조그만 게 높이도 사네. 아파트니까! 아파트니까! 뭐 키에 대한 뭐 주거 기준이라도 있는 거야? 뭐 180은 10층 이상이고 171층이고 나는 167이니까 뭐 반지하에 살아야 돼? 그럼 이승우 김병만은 지하 주차장에 살아야겠네? 어? 그리고 뭐 유근지랑 63 빌딩 가면은 이제 근지 씨는 그 꼭대기 전망대까지 갈 수 있고요. 경한 씨는 67이니까 3층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거기 가면 황현희 씨 계실 거예요. 뭐 이런 거야? 어? 그럼 놀이기구도 못 하겠네. 놀이기구? 어? 자유드롭 탈 때 니들은 뭐 쭉 올라가가지고 아 이렇게 떨어질 때 나는
자, 오늘 허경환 씨가 타신 관계로 오늘은 평소보다 좀 낮게 운행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쭉. 아! 벌써 도착한 거야? 어? 뭐 이런 거야? 어? 그럼 바이킹 탈 때도? 어? 자, 왼쪽에 오늘 허경환 씨가 타신 관계로 왼쪽만 좀 낮게 운행합니다. 왼쪽 타신 분들은 안전벨트 안 하셔도 됩니다. 출발합니다. 이러면 어? 예. 뭐 이런 거야? 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키 작아서 반지하 살아도 여자들은 내 반지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 오해하면. 아니 아니 이제 그래, 나 뚱뚱하다. 나 이렇게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주에서 이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번에 모 게임 회사에서 나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게임 캐릭터를 만든대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정범균이가 어? 형 캐릭터 나와? 뭐야 무슨 게임인데? 그래서 내가 몰라 격투기 게임이라는데 그랬지. 아 진짜? 그런 형은 평수가 넓어서 아무데나 휘둘러도 다 맞겠네. 아무데나? 아무데나 한번 맞아볼래?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데나 아무데나 어, 아무데나 맞아가지고 아무데로나 한번 날아가 볼래? 어? 에이 그렇지 이렇게 돼볼래 한번?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나는 게임 속 캐릭터도 뚱뚱하고 아주 두분하다 이 소리냐? 어? 어 그럼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막 길 가다가 버섯 먹고 뭐 그런 게임에도 내 캐릭터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와우 재밌겠다 게임 이야 재밌겠다 여러분 오 버섯 나왔어 버섯 먹어야지 어? 아 자 자 버섯 한번 먹었으니까 버섯 한번 먹었으니까 그냥 가자 그럼 네? 뭐야 빨리 전진하라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야 그만 먹고 빨리 가라니까 그만 먹고 가라니까 맛있어 뭐야 뱉어져 죽었잖아 뭐 이러겠냐 어? 아, 나, 야 그래 내가 현실에서는 좀 둔해 그래도 내가 게임 속에서는 엄청 날렵해 왜? 그건 가짜니까 이거 진짜 사이버 돼지로 하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얼마 전 드디어 나한테도 타 방송사의 설특집이 들어왔어. 그 당연히 오케이 했지.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번엔 KBS에서 얘네들을 포함해서 개그맨들이랑 여자 아이돌들이랑 함께하는 설특집이 또 들어왔어.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KBS 측에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 담당 작가분이 나한테 아 정말요? 어 김기열 씨는 당연히 스케줄 없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당연히! 아, 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아, 저 사실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설 특집 같은 거는 미리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추석 땐 나가드릴게요 했지. 왜? 난 타방송 나갈 때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나가기로 했던 그 타방송이 없어졌대.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또 놀게 생겼네? 또 나만 타만 놀게 생겼네. 그냥 여자 아이돌들이 함께하는 그 KBS가 한다고 할걸. 아우. 근데 더 열받는 건 얘네가 촬영하고 와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야, 그게 재밌었냐? 커플 게임도 막 하고. 좋았어. 너무 좋았어. 사진도 막 찍고. 아이고. 아유, 부러워라. 그때 섭외 담당했던 KBS 작가님 잘 들으세요. 잘못했습니다. 추석 때는 꼭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 무시하지 마라. 아이돌들이랑 하는 특집에는 못 나갔지만 내일 밤 8시 20분에 방송되는 설 특집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개콘서트에서는 내가 MC다. 그래, 내 전에서 얼른 전노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박지선이 오빠 그 인간의 조건 나 너무 재밌더라. 근데 오빠 거기서 오빠가 음식물 쓰레기 없앤다고 키운 그 지렁이 있잖아. 그거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키우던 거야? 사온 거다! 어? 어릴 때부터 지렁이 키워? 그럼 뭐 시골에서는 애완동물로 뭐 지렁이나 키워? 그럼 뭐 너희들은 뭐 개 키울 때 우리는 뭐 누에 꼬치, 땅강아지 뭐 이런 거 키운 줄 알아? 아, 그럼 뭐 우리 동네 뭐 일하겠네? 야, 우리 집에 어제 엄마가 애완동물 새로 사줬다. 뭔데? 우리 엄마가 지렁이 사줬지롱. 야, 완전 이쁘대. 우리 집에 보러 갈래? 어, 그래, 가자. 농지야, 음식물 쓰레기 먹자. 농지야, 어, 아빠, 우리 농지가 어디 갔는데? 뭐? 농지? 아, 그 지렁이. 그 아빠가 아까 모르고 밟아붙다. 어? 아빠! 농지야! 다음에는 밟히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러는 줄 알아? 우리도 강아지 키워! 말티즈! 그러니까 전에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외로울 땐 음악, 급할 땐 발악. 내 키는 최악! 최악이야 이거 최악. 저번 주 목요일날 서울 가요대상 시상자로 섭외 전화가 왔어. 시상식 며칠 전날에 나랑 같이 할 여배우들의 명단을 봤어. 그러니까 강소라, 박하선, 그리고 임미아리 역의 윤진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지. 신이시여, 그 중에 윤진이가 꼭 되게 해주세요. 그 중에 제일 작은 1cm로 작은 윤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진짜 윤진이가 됐어. 근데 똑같네. 신이 없나봐. 어? 기도 괜히 했어. 기도 괜히 했어.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우리 담당 코디한테 문자가 왔어. 사진을 보내고 밑에 근데 키가 똑같아요. 굽이 있는 거 진짜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잡았어야지. 한 번 더. 어? 끝까지 협박을 했으라도. 어? 야, 나 이거 안 신을래. 오빠 그냥 신어 올라가. 어? 그냥 알았어. 신으면 되잖아. 신으면 신길 뭐 신어 조금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신발 위로 탑승하라고. 알았어, 탑승할게. 올라간다, 탑승한다. 자, 탑승했다. 빨리 올라가서 시상해. 이렇게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작아서 여배우랑 비슷해도 여자들은 날 배우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지.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대희 형이 이렇게 오더니 설날에 뭐 하냐고 물어봐. 그래서 어머 가족들이랑 같이 떡국 먹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 아, 설에는 떡국 먹어줘야지. 그래야 나이도 한 살 더 먹는 거니까.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준현이 네가 여기서 제일 형이겠다. 그치? 알았으면 반말하지 마라! 대희야! 김대희야! 형한테! 아, 나 그 가만있어. 그럼 내가 올해 몇 살인가? 내가 올해 34이니까 그리고 내가 매년 설마다 평균 한 네 그릇씩은 먹었으니까 잠깐 4, 46살 136살이야! 내가 136살이야 여기서 있는 내가! 허! 그럼 뭐 한 중3 때는 내가 한 64살쯤 됐었겠네? 그치?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설날에 떡국 먹고 세배할 때 뭐 이랬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아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수무강 하시고요 저기 여보 우리 아드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는 우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아버님 방에 업소용 냉장고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정육점에서 쓰는 걸로다가 뭐 이랬어 썩썩해야 된다? 어? 아, 나 어이가 없어. 그럼 난 한 6살 때는 20살이 넘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6살짜리가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 맥주 3병만 주세요. 어머, 꼬마야, 너 이런 데 오면 안 돼. 꼬마, 아니야. 떡국 많이 먹어서 나 20살도 넘었어. 어머, 어머, 이런 애가 다 있니? 예, 너 누구야? 너 엄마 어딨니? 엄마, 엄마는 무슨 가서 대기 엄마나 불러와. 이씨. 어? 아가씨, 예쁜다. 아씨, 나 떡국 많이 먹어서 20살인데 아가씨 몇 살? 그러면, 얘 뭐니? 나 22살, 나 연하는 관심 없거든. 뭐야? 너 거 가만히 있어. 떡국. 21살. 떡국. 아, 22살. 떡국. 23살. 아가씨, 그럼. 어머, 오빠. 우리 저기 심심한데 어디 깜깜한 데 가서 요구르트나 한 잔 빨아. 아이고. 뭐 이래 시끄러! 아, 나 진짜 뭐 떡국 날 뭐 설날 떡국 먹고 나이가 어째고 저째? 누굴 진짜 설 특집 돼지로 하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